여러분이 연애를 한다면 사랑하는 여자한테 편지를 한 번에 몇 장을 쓸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한테 편지를 얼마나 길게 쓸수 있어요? 제가 제 승훈이를 참 사랑하는데 군에 간 아들한테 처음 편지를 쓰는데 좀 쓰고 나니까 더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문의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가 살핀 그 고린도 교회와의 연대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기 전에 귀중한 교훈들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 교훈들이야말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배우는 동안 우리의 거소로 만들어야 될 교훈들이죠. 첫째 우리가 알수 있는 교훈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충성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자칫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 되신다면 내가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은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발로, 눈으로, 입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가 스스로 자문해보고 우리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 손을 묶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다.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